모바일로 되게 오랜만에 켠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 진짜 방구석에만 있었죠. 근데 다시 보기가 서로 나하고 나담님하고 반씩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마 다시 보기는 이따가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기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땀 흘리고 이런 날씨 오면 감기 걸려요. 자, 사실 제가 아까 그 저는 오늘 이거 뭐냐 전시관에서 사실 아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이제 미리 그 유튜브 각 뽑아놨거든요. 유튜브 각은 미리 뽑아놔가지고 어쨌든 아이고 MC 끝났다. 진짜 근데 바람 쌩쌩 불고 아주 그냥 춥긴 춥더라고요. 지금 화장실 갔다 와서 켰고요. 근데 다들 여기서 지금 방송 켜놔가지고 몰라. 나 그냥 채팅 두 주씩만 볼래. 네, 저는 제가 이제 전자레치는 안 켜니까 전자레치는 안 켜가지고 아이고 힘들었어. 아 라면을 지금 먹었어야 됐는데. 지금 다들 저 밖에, 근데 저 밖에 나간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껐고, 다른 분들은 아까 그 자기 방송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그, 이제 여기는 안 올 수도 있어. 그, 잠깐만요. 하이. MC 끝. 저기를 들어갈까 말까요? 아, 개 힘들어. 아마 저는 오늘 밤 집에 가면 뻗을 거예요. 제가, 저는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어우, 야. 이거 바람 뭐니? 아우, 나 리액션 좀 배워야 되는데. 네, 그렇고요. 근데 딱히 지금 뭔가 방송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DJ가 여러 명 있으니까 이제 아니면 이게 처음부터 서로서로의 그 방송으로 그 돌아가면서 켰으면 괜찮았을 수 있어. 돌아가면서 켰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가지고. 근데 오늘 한 이 정도 그 오늘 봐준 것만 해도 이 정도 봐준 것만 해도 뭐 사실 엄청난 소득이지. 그래서 그 정도만 봐도 소득이고요. 네. 아이고. 일단은 오늘은 이따가 간 다음에 가서 방송을 또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어요. 잠깐 방송 끊고 갈 수도 있어. 진짜 이 날씨 어떻게 했어? 어? 이 날씨 어떻게 돌아다녔니 나? 뭐 일단은 유튜브 가격 뽑아놨으니까 오늘 그 뭐냐 이 퀴즈컵 풀 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제 유튜브에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일단은 지금 제가 채팅 안 볼게요. 채팅 안 볼 거고. 아. 아 근데 저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진다. 지금 운영자님들은 치우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치우는 방송을 할 순 없잖아. 지금 치우고 계시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장비요? 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세 단계에 불 들어온 거예요. 아, 조금 들어가요. 비싼 거예요? 한 적당히 비싼 거? 한 이게 한 3만 얼마 주고 샀나요? 한 그 정도. 혹시 네. 아까 그 문제. 네, 문제 냈었어요. 문제 칠 때 직접 하셨나요? 사실 문제는 저희가 미팅할 때 운영자님들이 아, 미리 뽑으신 거예요. 실은 아까 문제 칠 때 그 읽어주셨던 분인데 문제 어려웠던 걸 욕하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직접 내신 게 아니라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아 이런 게 나왔구나 하고 이제 문제는 미리 받아보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문제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이제 수정하고 그래야죠. 네 오늘 고생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따지러 오는 분들 왠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낸 게 아니에요. 내가 냈으면 더 어렵죠. 내가 냈으면 더 어렵게 낼걸요? 그 내가 냈으면 더 어렵. 아, 이게 우산이 오히려 독인데. 이게 우산이 오히려 이따가 버스 타러 갈 때 말고는 우산 안 쓸 것 같아. 네. 어차피 저는 오늘 제가 운영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간담회 하고 갈 거거든요. 서울 지역 비대이긴 한데 제가 오늘 간담회 하고 갈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바람 꽁꽁 부는 데서 앉아서 문제 풀고 앉아서 문제 내고 그랬어요. PT 체조 하신 분들 진짜 힘드셨을 거야. 그 이 정도면 스쿼트가 아니고 PT 체조인데
네, 지금 운영자님들 빨리 이동해야 되셔가지고 지금 빨리 치우고 계시죠. 네, 솔직히 막판에는 저도 막 입술 막 구르르 떨리고 막 그래. 옷 하나 더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추울 줄은 생각을 못했어. 태풍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날씨를 예상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미팅을 할 때는 그래서 저기 날씨 좋으면 저 밖에 나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태풍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천안은 양호한 거예요. 충북권 쪽은 태풍 피해가 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좀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저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게 태극기가요. 100년의 소원 태극기래요. 그래서 저 글씨들이 뭐 소원권 같은 건가 봐. 그 광화문 광장 홍보탑. 저 광화문 광장 홍보탑은 제가 가봤었는데 제가 갔을 때 이거 이벤트 안 하던데. 글쎄요, 제가 갔을 때 이미 이벤트가 끝났던 건가. 하여간 오늘 문제 푸신 분들 다 고생하셨고. 네, 사실 저는 오늘 그 박물관 한 바퀴 돌기 전에요, 사실 저는 유튜브 각을 찍으려고 두 바퀴를 더 돌았어요. 처음 한 바퀴 돌았을 때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막 그 분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용량 초과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또 돌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막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케빈님하고 돌 때 좀 어떻게 중간에 들어가야 될지 약간 이게 좀 그렇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좀 방송은 누구랑 좀 같이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뭐 누구랑 같이 잘 안 하잖아요. 그치. 내 화면이 어두운 거였어요. 저기 되게 늦게까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네. 지금 다들 화장실에. 지금 저기 저쪽에서 어떤 한 분은 마이크 들고 꿋꿋하게 리액션을 하고 계시고 그 방송 중에 계속 풍선 터졌나봐. 계속 리액션 하게. 어우, 역시 이 셀카봉은 좀 오래 잡으면 단점이 있어요. 손가락이 굳어. 좀 셀카봉을 좀 짧게 잡고. 잠깐만, 우산을. 우산 드릴게요.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하지. 우산 다 가져오면 돼요? 예? 아, 가지는 거 아니지. 우산 다 가져오면. 글쎄요, 이따 저도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자리 있을라나? 누구 인터뷰 해볼까? 누구를 인터뷰할까? 저기에 보조배터리도 저렇게 봉에 달 수 있는 게 있네. 근데 저거 무거워요. 제가 아는데 이거 무거워. 네. 이상하게 그러고 보니까 저 예전에 DJ 골든벨 저 나갔을 때 그때도 아마 비 왔을 거야. 그때 뒤풀이까지 끝나고 나니까 그때 비가 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 여기 전시관을 첫 번째 바퀴를 돌 때는
그때는 비가 안 왔는데, 그, 이제 두 번째 돌 때, 두 번째 돌 때부터 이제 비가 오더라고. 한 그, 이제 나담님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영등포역에서 1호선 천안행 첫 차를 타고 왔어요. 이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지. 저는 첫 차로 왔어요. 아, 누구 인터뷰하지? 다들 각, 이게 BJ들이 다들 다 자기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어디 끼기가 그래. 어디 좀 끼기가 뭐 하죠? 거시기에. 아, 셔츠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여기서 입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 100주년 그거 옷이거든. 그것도 저 사심역사 할 때마다 입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100주년 그거 옷인데, 일단 오늘은 제가 최대한 분량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고 갈 거라서 뽕을 뽑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운영자님이고, 저분 또 리액션 하고 있어. 마이크 들고 리액션. 야외에서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진짜 대단해. 야외 방송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켜고 리액션을 하고 계셔. 진짜 대단해. 엄청난 의지력이야. 아, 저분들 나오면 안 되지. 어, 사실 제가 방송을 그 폰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좀 손잡는 게 불편해. 이게 셀카봉이 손잡는 게 좀 불편해서. 사실 이게 그 좀 튼튼한 선 중에서 이거보다 긴 게 없어요. 네, 차가 지나가서 빠져줬고요. 한 여기가 역광이었지? 그래, 여기가 밝았어. 아까 케빈님하고도 케빈님이 이쪽을 보고 하자는 거예요. 여기 역광이거든. 그래가지고 할 말 많아요. 여기가 뽀사시하다니까. 이게 그 빛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웹캠이 로지텍식 구글룰인데, 네. 어머, 저분 리액션 격한 거 봐라. 저는 그렇게 리액션형 BJ는 아니어가지고, 커피는 아까 마셨고, 어디로 가지? 어차피 저 이따가 버스 타고 간담회 현장 같이 갈 거거든요. 기왕 오늘 천안 원정 온 김에 다 하고 가려고. 왜냐면 서울이 언제 간담회 다시 할지 몰라요. 지금 아프리카 TV의 이 방침이 전국 투어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간담회가 2017년 봄이었거든요. 언제 다시 할지 몰라요. 언제 다시 할지 몰라서 그냥 오늘 간담회 기회 생긴 김에, 어차피 아는 BJ도 있고, 근데 정작 내가 오늘 그 아는 BJ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어디 갔냐? 응? 달나라님 어디 갔어? 내가 중간에 그 달나라님 닮은 분이 계속 약간 오랫동안 그 뭐냐 그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눈여겨봤는데, 진작에 그 맞춰서 올라갔더라고요. 달나라님 예전에 하는 건 준비했다고. 걔도 나름 걔도 공부한다면 열심히 하는 분이잖아. 조금 더 어?
저기 있나? 어쨌든 하여간 배고팠어. 배고프고요. 아이씨, 왜 불 꺼져? 역시 오래 있으면 불 꺼져요. 우산을 지금 아니다. 이따가 나갈 때 펴야 되니까 우산을 일단은 이제 풀러놓고 있을게요. 우산을 일단 풀러놓고 있을 거고. 근데 저기 아직 태극기 달고 있네. 원래 우리 아파트가 태풍 올라왔을 때 태극기 그 다 나오는 그 기봉이 부서졌거든요. 근데 태풍 올라올 때 저 기봉 내릴 수 있거든요. 기상 악화일 때는. 아, 물론 그냥 단순히 비 올 때는 태극기 달아도 돼요. 요즘은 24시간 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군대에서는 조금만 비 와도 내리죠. 군대는 여전히 아침 점호 때 올리고 그 하기식 때 내리죠. 군대는 그래요. 6시 반에 애국가 재창할 때 올리고. 아, 그나저나 아니 MC 봤는데 기념품 안 챙겨줘? 나 오늘 MC 봤는데 기념품 안 챙겨줬나? 아니면 말고. 아, 그거는 이따 운영자님 쪼으면 되고. 아우, 그래, 일단 허리 좀 펴고 있자. 계속 한 시간 앉아있어가지고, 저 허리 좀 펴고 있을게요. 뭐, 그래, 제 허리가 좋은 건 아니겠는데. 아, 어디에 있지? 허리야. 그래, 여기가 조명이 괜찮아. 손을 좀 바꿔서 들고. 이 가방 들면 단점이 어깨가 아파. 아이고야. 손을 좀, 우산을 이 손으로 들게요. 그리고 다시 저기 나가볼까? 바람맞이를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겠어요. 이 한몸 희생하야 바람맞이가 되겠어. 탈모르 파티가 되죠. 완전 추워. 그리고 우리 방은 워낙에 시청자들이 과묵해서. 일단은 오늘 간담회 갈 때까지, 간담회 가서도 이제 그 방송 꺼주세요 하는 그런 Q&A 시간 있거든요. 오프라인 Q&A 시간 때는 그 방송 끌 거고. 그래서 개인 방송 켤 수 있다 하면 저는 간담회 현장에서 개인 방송 켜둘 거예요. 뭐냐, 보조 배터리 괜찮겠지? 내가 오늘 보조 배터리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추가로 충전한 포트를 안 갖고 왔어. 아직은 풀게이지 괜찮아요. 아마 오늘 밤까진 버틸 거야. 오늘 밤까진 버틸 수 있어. 추워라. 그래, 역시 여기가 바람이 안 불어.
아, 다리 아파. 근데 진짜 나는 되게 그런 리액션 활발한 분들 부러워.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잠깐만, 저기 누군가 남순이 닮은 애 있었는데, 남순이 닮은 미대 한 분 있었는데, 남순이 닮은 애가 있었는데. 뭐야 저게? 저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방송하는데. 아, 애가 물어봐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공식 방송은, 제 거 공식 방송은 끝났고, 그, 오늘 간담회 현장까지 제가 그 제 방송을 켜고 갈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밤에 방송 쉴 거라서. 제가 지난밤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방송 쉴 거예요. 오늘 밤은 쉴 거고, 저 오늘 이거 공식 방송 준비한다고, 저 오늘 영등포역에서 1호선 천안행 첫 차 탔어요. 첫 차로 왔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기왕 온 김에 여기서 그냥 오늘 뽕 다 뽑고 오늘 밤 하루 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그 다시 보기는 아마 1부가 나담님께 좀 저장이 잘 돼 있고 2부가 내께 저장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시 보기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 다시 보기를 이제 파일을 전송해가지고 각자 유튜브 각 잘 뽑는 걸로. 와, 저기 태극기 우산 있다. 아, 내 거 볼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보기 어차피 같이 공유할 거라서 유튜브 각은 둘 다 각자 뽑을 거예요. 각자 뽑는 그 뭐냐 관점은 다를 거니까. 각자 뽑는 관점은 다를 거고. 어, 저기 최후의 사인이었던 한 분 있는데. 아, 근데 남순이 닮은 BJ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한번 인터뷰 따고 싶은데. 남순이 닮은 BJ 있거든요 지금. 군대 동기가 팝인 학고. 군대 동기가 팝인데 학고인 BJ가 여기 있어요. 뭐 어차피 제가 뭐 목이 빨 일도 아니고. 아,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펴고 있는데요. 빨리 버스 타고 싶어. 빨리 버스를 타고 싶고요. 아, 저기를 다시 갔다 오고 싶지 않고요. 아, 저는 아까 매점 갔다 왔고요. 나단님하고 방송 전에 같이 라면 까먹었어요. 아, 지나가던 분이 요 뒤에 적힌 글씨 읽으셨어. 이거 있잖아요. 여기. 안 보이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거는 네,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오늘 기념 티셔츠예요. 이거 입고 갈 거고. 자, 그리고 어, 근데 비 너무 많이 온다.
여기가 무슨 산이 이름인데? 매봉산인가? 그 병천 쪽에 그 원래 그 유관순 열사가 매봉교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매봉산에서 그 봉화 올리고 그 뭐냐 만세운동 그 수신하고 아 네 오늘 같이 MC 봤던 네 나다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어 다들 추운데 고생했어요. 네? 아디다스 트레이닝 살 거라고요? 검정, 빨강, 주황, 노랑, 네이비, 퍼플 색상 중에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아, 여기 거. 아,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아까 여, 먹었어요? 아니요 역 앞에 나올 때부터 파는 집들 많던데. 안녕하세요. 와 오늘 몇 번까지 갔었어요? 4번. 아 그래도 어려울 때 맞췄네. 네. 아니 그 이번 찍어갖고 맞힌 거죠. 오 1번, 그래도 1번. 센스 있다. 아 손 떨렸어요 몇 번 찍을까. 진짜 1년 4번 중에 어 뭐 찍어야지 손 아, 떨렸어 막. 내가 키 커 보인다고요? 집행이. 네. 그 컬처 삼국지 스피치 때 일본어 할 때 중국어 있었어요. 아 원래 이 지역 출신 청한가요 그러면? 예예. 예. 나도 서울인데 한번 처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이걸로는 고등학교 이미 못생긴가 봐요. 아, 왜 안 되지? 나 이걸로 고등학교 낚시가 많이 해봤는데. 그, 추워서 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선물 받았으니까, 네, 먹방 해야죠. 이걸로. 천안 호두 과자. 네. 선물 주셔가지고. 달나라님이에요. 저분은 이제. 근데, 이게요, 내 취향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일단, 내 취향은 퍼플. 내 취향은 퍼플인데 님 취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내가 그냥 보라색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나 그냥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채팅창 뭐 이런 데서도 좀 막 제가 언제 예전에 막 매니저 채팅을 막 보라색으로 채팅하고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따가 간담회 현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저희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요? 네. 올 때 셀프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희 다 응원도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비스터 응원도 이거 BNT 웨딩홀이에요. 기사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열어야지. 오, 망치. 아프리카, 아, 이거 오늘 행사 티셔츠. MC라서 바른 거야.
버스 있다. 타야지. 올 때 저거 못 타가지고. 저 오늘 이거 준비, 오늘 여기서 준비한다고 저 첫 차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 첫 차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는 자리 없죠? 앞차. 아, 그래요? 하이. 아, 나 많이 남는 거야? 어, 꽤 많이 남았네. 아, 진짜 앉아. 옆에 앉아도. 아, 쉽게 보셨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시네. 아, 우리가 낸 게 아니에요. 아, 출제하시다, 이거. 그, 미팅 때 운영자님들이 문제를 샘플해 주신 거예요. 폰수건까지 받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폰 갤럭시 S7. 아니야, 이것도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소심하다고? 글쎄요. 근데 사실 사람이 많이 봐도 채팅 안 칠 때가 있어. 그 도배만 안 걸리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전까지는 되게 조용히 있는 애인데 조용히 있는 애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조용히 있는 애가 갑자기 지금 반쯤은 너도 패닉이 내가 무서워. 아, 걸렸어요? 그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독을 해놓으면 아마 도배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요. 네, 고마워요. 아까 집합이 오픈 시즌이었고 지금 식사 장소 때문에 하신 거예요. 채팅에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아, 옆에요. 같이 MC 맡은 나담님. 아까 화면에 나왔어요. 남편이 없다잖아. 어떡할 거야? 이럴 때가 지금 언제가 있어? 이제 갈 수 있을까? 네? 지금 놀래라. 양쪽 목을 잡아야 하는 거. 양쪽 목을 잡아야 하는 거.
버스에서 지태님이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임을 치조하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나 1번 아니다 2번 저기 이거 대답 안 하면 안 돼? 우리 새끼 어디 갔어? 인물이 없다고요? 아니, 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BJ분들 중에 남순이 닮은 애 있던데.